피카츄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먼저 배터리 커버 방진 핀을 뽑습니다. 네, 아주 신나서 피카츄가 떠들죠. 피카츄는 배와 얼굴을 터치할 때 말을 합니다. 먼저 배를 만져볼게요. 네, 이렇게 네 종류의 말을 하게 됩니다. 물론 뭐 피카츄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죠, 애니메이션에서도. 그럼 이제 얼굴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. 네, 얼굴 역시 이렇게 네 개 정도의 말을 합니다. 그리고 피카츄 이렇게 계속 놔두고 있으면요, 자동적으로 이제 절전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피카 한번 하면서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. 그럴 때 이제 터치를 해도 소리가 나지 않게 되는데요, 그때는 여기 발바닥에 있는 이 핀을 손가락에 눌러주고 있으면은 방금처럼 이렇게 피카 하면서 다시 작동을 하게 됩니다.